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정원생입니다. 경제를 배우기 전에 이제 경제 용어 프린트를 줬는데 쭉 읽고 이제 모르겠다고 한 것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담합인데, 담합. 이거 들어봤어, 너? 아니요. 담합행위, 이런 말 안 들어봤어? 합을 합쳐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아 우리 아파트 2억 이하는 팔지 말자 합동하는 건가요? 어 이야기로 합쳐서 이게 담합을 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거야.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석유 카르텔 들어봤어? 예 들어봤죠. 아 유명한 석유 회사들끼리 다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석유 4달러 올립시다. 4달러 올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담합행위야. 그러면 뭐라고? 원래는 뭘 해야 돼? 공정하게 하려면 경쟁을 해야지. 자유 경쟁을 해도 경쟁 자체를 해치지. 자기들끼리. 그치? 근데 이 담합이 왜 돼? 이 회사가 몇 개밖에 안 된다고. 서너 개밖에 안 된다고. 그럼 담합이 되는 거야. 기름값 담합 들어봤어? 아, 기름값을 담합으로 회사끼리 다 올리는 거야. 어? 이상하다. 올릴 일이 없는데 왜 올랐지? 조사하니까 그 거기에 있는 기름값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올리든지 이런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 그래서 정유. 자, 통신사끼리 통신비 담합하면 올릴 수 있지? 네. 통신. 그러니까 회사 가서 3개에서 4개. 이걸 뭐라 그래? 과점이라고 그래. 과점. 과점. 혼자 하면 뭐라 그래? 회사가 딱 하나만 없으면 독점. 독과점 품목이란 게 뭐야? 이런 거야. 혼자든지 서너 개 회사가 장악한 품목을 독과점 품목이라고 그래.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독점과 과점은 경쟁이 안 되지. 근데 숫자가 굉장히 많으면 자유경쟁 되지? 네. 네. 담합행위 알겠어요? 1번 담합, 또 2번. 편익은 편리와 이익. 편리하고 이익을 합쳐서 편익시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편익. 편리와 이익을. 자, 왜 그러냐면, 자, 어떤 사람들이 잘 건강하게 다리를 놓은 거는 편리하지? 네. 이익이 있지? 네. 자, 그래. 자, 편리하게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이익이 있어? 아, 폐가 이익이야? 아니요. 편리지? 네. 그러니까 편익. 그러니까 이익은 돈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편리는 뭐라고? 사용의 관점에서. 사용, 그치? 그걸 편익이라 그래. 편익 제공. 됐어요? 응? 자, 다음에. 아, 3번은 경상수지야. 경상수지가 뭐야? 수지는 뭐야, 수지? 가수 말고. 수, 입, 지, 출. 수입과 지출. 수지. 그러면 수입, 반대는? 수출. 수출. 수입과 수출. 그러면 수지는 뭐야? 수입과 지출. 그럼 이익. 그러면 경제 상황. 경제 상황을 수입과 지출로 통해서 볼 수 있지? 그지? 네. 그러면, 자, 지나친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어떻게 돼? 긍정돼, 악화돼, 좋아져. 악화된다 그러지? 네. 악화. 악화 반대는 양화? 좋게 되는 거? 악화. 반대는 양화. 경상수지 적자. 그러면 적자하고 흑자는? 적자는 뭐야? 흑자는 뭐야? 흑이야, 흑자야? 릴 기억이야? 기억이야? 기억이지? 네네. 흑자는 이걸 계산하는 막대기를 산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다섯 개씩 하면 올라타니까 승이야. 승차권 할 때. 이해됐어? 네. 이 막대기가 검은색이면 뭐라고? 흑자. 흑자. 이게 빨간색이면 무슨 색 말고? 적자. 그러면 플러스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막대기라고. 이거는 뭐라고? 플러스를 나타내는 막대기야. 흑자 적자에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적자는 못 달라는 거고 흑자는 뭐라고? 이득이 남는 거.
병상 수준 됐어요? 네. 병상 상황. 그럼 다 한 거야, 이거? 이거. 불안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 국민연금. 4번. 수정 적립. 적립은 뭐야? 적금처럼 설립해서 쌓아나가는 거야, 적립. 누적해서 돈을 도는 게 적금이지. 네. 수립, 성립. 그지? 성립해서 방식, 알겠지? 그러면 누적해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붙지? 네. 부어서 일정 연한을 차면 몇 살 이상부터는 돈을 준다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걸 못 낼 방식, 못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지? 늦게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아, 그랬을 때는, 여기서 보면, 보험사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 수준이 일정 기간 불안정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 봐봐. 이렇게 보험사는, 보험사, 국민연금. 자, 보험사는, 돈을 딱 쌓아주면 그 쌓아준 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쌓아준 것만 주지. 네. 근데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딱 하면 죽을 때까지 주지. 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주려면 보험금 얼마나 돼야 되려나? 불퉁쳐가지. 이게 균형이 맞춰졌어, 안 맞춰졌어? 안 맞춰졌어. 그래서 원래는 이걸 1:1 대응시켜야 되잖아. 낸 만큼 받아가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을 나면 국민들한테 이 낸 거에 비례해서 계속 주잖아. 네. 그러면 수정된 거잖아. 네. 적립 방식이. 적립한 걸 줘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자, 4번 됐고, 그 다음에 5번. 또 뭐가 있을까요? 써놓은 게. 이거 펴도 다 아냐? 수용한 거? 그냥. 그냥 봤어? 네. 그럼 질문 안 하냐? 역점. 어떤 행위를 역점을 둔다. 그럼 힘주어서. 힘주는 지점이 역점이에요. 역점을 두어 시행하는 사업. 이런 말 들어봤지? 네가 역점을 두어야 될 건 수학이지? 네. 국어도 되잖아. 수학하고 국어 비중이 같잖아, 지금. 네. 국어하고 수학. 자, 6번. 아마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럼 다 읽고 질문할 게 없어? 이거 몇 퍼도 다 알아? 그냥 봤어요. 그냥 봅니까? 알겠어? 그냥 이해는 됐어요. 아, 이해는 됐어? 그럼 경제 어디서 배웠었어? 아니요. 안 배웠는데 그냥 읽으니까 그냥 대략 알겠어? 이것도? 네, 수학이랑 좀... 아, 수학이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비문학에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 경제가. 아, 비문학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펴를 옛날에는 좀 초급 경제가 나왔는데, 점점 어려워지더라고, 점점. 이게 나오니까, 이거 공부할 게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기초 개념이 없으면, 기초 그래프 개념. 그래프나, 펴를 읽는 거나, 아니면 경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경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이게 오래 걸려. 결국은 이 비문학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경제학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실제로는 경제학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이 경제학을 어느 정도 배경식을 알면 이 글을 읽고 충분히 풀 수 있게 되는 게 국어거든. 실제로는 경제학을 모르더라도 이걸 보고 풀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려면 이 문제 푸는 스킬이 막 첨단을 달려야 되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비문학을 풀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읽고 무슨 뜻인지 알게 됐지만, 예를 들어서 무상제가 뭐야? 경제제하고 반대가 뭐야? 경제제 반대는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겠다 라는 거 하고, 아 그래서 이 단어가 뭐다, 무엇이다 하고, 아, 이 무엇과 이 무엇은 이런 관계다 하고, 이거는 이거와 이거의 관계 흐름을 보니까 여기서 주안점은 이런 거구나 하고,
요즘 대세 문제는 요런 개념 속에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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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되는 요 비교되는 요 부분이야 하는 거는 또 다 다른 차원이야. 네. 그런데 이해했어. 근데 이해한 게 그게 무엇인지 그거와 관련된 거 요거랑 관련된 거 요거랑 반대된 거 이런 게 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요새 대세 문제는 뭔지 이것까지 가려면 조금 더 해야지. 그런데 이제 경제를 시험제를 내서 조금 애매하긴 해. 문과랑 이과랑 했을 때 이과인데 이과에서 자 봐봐 물리나 화학을 딱 한다고 치면 네가 화학을 하니까 화학을 딱 했을 때 화학을 딱 풀어서 문제를 풀어갖고 적용을 안 시키고 이 개념만 하면 점수 나오냐? 똑같이 네가 이과지만 문과를 경제를 배우는데 이과를 따로 내고 문과를 따로 내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낼 가능성이 크지 경제 선생님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경제는 수학하고 화학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거든 사회과학 중에서. 그러면 이 경제를 딱 해야 되는데 이 경제가 이과지만 비문학 때문에 는 것 같거든 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근데 이 경제를 문제도 안 풀어보고 이게 문제 푸는데 이 표분석을 못하는 애도 있어 그래프 분석을. 근데 수학적인 역량이 있으면 점으로 보든지 변환으로 보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해서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문제도 안 풀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 개념을 해서 문제를 풀려면 기본 개념이 있어야 이걸 문제를 풀고 문제 해설을 보고라도 생각을 해보거든. 근데 애매해. 이과 애들은 이거 수능에서 안 보거든. 내신에는 되고. 근데 내신에는 이 화학하고 경제하고 이거 3단이고 이거 3단이면 비중이 똑같은데 어떨 거냐? 만약에 이게 2시간이고 이거 4시간이면 화학을 조금 더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비중이 이렇게 3단이서 일주일에 3시간이 들어있든지 3시간을 수업하잖아? 만약에 그럼 이게 2단이라고 쳐도 단위수가 커. 그럼 영향도가 있다는 거지. 내신에서. 그러니까 내신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시험 보기 전에 빠르게 하면서 물어보고. 자, 화학은 천천히 하면서 빠르게 하고 기초를 잡은 다음에 풀고 한 문제를 천천히 파도 돼. 근데 항상 공부란 것은 이렇게 50점 만점이면 43점, 국어 93점 여기까지는 빠르게 하는 거야. 이게 도달한 다음에 여기는 파고 파야 돼. 왜? 여기는 서울대, 고려대, 연대, 뭐 카이스트 뭐 이런 걸 나누는 서성한 이런 데를 나누는 구간이지만 수학도 네가 풀어보지만 그렇지 않냐? 88점까지는 순식간에 맞을 수 있지 않냐 애들? 하기만 하면? 근데 단 88 위에부터가 더 오래 걸려. 왜? 88 맞고 92 맞고 96 맞고 100 맞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서울대 구간, 여기는 연고대 구간, 여기는 서성한 구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경외시 나머지를 잘 보면 그지? 그럼 84부터는 이제 못 가지 4년제밖에. 그런데 여기까지 4년제까지는 정말 공부를 그냥 나름 열심히 하고 진짜 꾸준하게 했다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게 주고 여기가 힘든 것이지 이게 힘든 건 결코 아니거든. 사실은 요거에 10배를 해야 요만큼 해야 요 구간 돌파하고 이 구간 2배 해야 이거 돌파하고 여기는 5개를 해야 돼. 그러면 요거 하나만큼이 여기거든. 그러니까 진짜 할만한 거다. 여기까지 도달하자. 파이팅! 네. 그렇지. 빠르게 저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싸가자잉? 네.